네, 인간에 의해 6주차 강의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바로 이 유발 하라리 교수에 의해서 사피엔스가 어떻게 우리 지구상에서 최강자의 위치에 오르게 됐고 또 그렇게 이제 오르게 된 그런 계기는 어떠한 형태를 갖다 통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체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네 개의 챕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첫 번째가 인지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통합이 되고 정보를 전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농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됐고. 농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조직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던 것이 이제 어떤 잉여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고 분배하고 조직 체계를 갖다가 이제 세우는 그런 가운데 문자라는 것들을 갖다 이제 발명을 하게 되고, 그런 문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정보가 더 폭발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류가 이제 성장을 하고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조금 전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분류하고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할수 있었다. 자, 이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은 3장의 경우에는 이제 인류를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 집단들을 갖다 이제 통합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첫 번째를 갖다가 꼽는 것이 뭐냐면 이제 화폐 경제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돈. 앞에서도 얘기했었던 허구, 상상의 허구, 사실 실체가 없는 이런 것들이 화폐라는 거야. 아니, 조개 껍데기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이렇게 주면은 쌀을 갖다 한대 주고 이러냐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를 갖다 이제 넣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약속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정보들, 문화들이 거기 이제 통합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화폐를 갖다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경제적인 형태의 체계를 갖다 이제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콩한 대빡 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쌀을 한 대빡 반을 줬다라든가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하고 자기네들 개념적으로 했었던 거를 이제는 실질적인 물물 교환을 넘어가지고 이제 화폐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거를 대신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하고, 이동도 편리하고, 이러한 체계들을 갖다 이제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또 성경에도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쵸? 아까도 잠깐, 질문을 하셨지만은, 성경에도 뭐, 은몇 세겔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바로 초기에는 일정한 무게의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폐로 대신했어요. 물론 그거보다 더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조개껍데기라든가 어떤 자기들이 공통의 그런 어떤 약속을 하는 그런 물건을 갖다 통해서 이제 하던 것이 초기에 이제 금속 덩어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이블, 성경에도 나오지만 몇 세겔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다 정해서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단위로 환산하면은 1세겔은 은 8.33g을 1세겔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권력자가 우리 조직을, 체계를 갖다가 갖추고 통솔하는 그 사람이 보증을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화폐가 처음 도입될 때, 아니, 뭐, 동그란 동전 하나 그걸 갖다가 해놓고 이게 무슨 뭐쌀한 말의 가치가 이거 누가 믿겠냐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그 정부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깃발을 갖다가 여기다 탁 꽂아놓고 이걸 갖고 온 사람한테는 내가 쌀한 마리를 줄 텐데 이거는 쌀한 마리를 살수 있는 거야. 그리고서 그걸 줬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 그렇게 이제 그 돈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이제 심어줄 때 그걸 주고 그 다음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가서 해볼 거 아니야. 관아에 가서 그걸 줬더니 진짜 쌀한 마리를 주더라니까요. 아, 저게 이제는 그런 어떤 물건의 가치를 갖다가 대신하는 그런 약속을 갖다가 이제 할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이제 갖게 된 게. 그런 것들이 이제 화폐란 말이에요. 이거 화폐 경제가 정착이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맨날 짊어지고 이렇게 안 가도 화폐를 통해서, 물론 그것이 이제 실물 경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때는 화폐 하나 주면 쌀 한 마리 주고 내가 필요한 쌀은 이제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화폐는 바로,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이제 상상의 허구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실체화하는 이러한 이제 신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정치 또는 경제, 종교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이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화폐 경제가 이제 그랬고, 두 번째가 제국의 건설이에요. 인류를 통합하는 문화에, 이제는 이제 문화도 통합하는 거. 자, 뭐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그럴 때 너무 힘이 들어. 힘드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뭔가 입으로 흥얼흥얼 대면서 같이 박자도 맞추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의 이제 문화. 또는 뭐 겨울에 일 이제 특별히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뭔가 재밌는 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뭐 책에도 그런 얘기는 쓰여 있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데 뭐 한번 날리면서 그런 거 가지고 재밌게 한번 해볼까? 연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문화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국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든가 또 우리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하고의 연계, 통합 또는 정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화들이 더 확장이 되고 넓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자리가 잡혀지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제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제국관들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제국의 형성 패턴은 살펴보면은 작은 집단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넓혀가면서 영역도 넓히고 자기네 어떤 그 집단의 그런 또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흡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큰 제국을 갖다 건설을 하고 그런 과정에 제국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단단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지배하는 계층은 자기네 문화만 전달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대의 문화도 자기 문화로 이제 같이 흡수를 해서 호용을 하고 바로 그래서 로마 제국이 성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가가지고 때려부시고 그리고 강요한.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몽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몽고가 결국은 로마까지 쳐들어가거든요. 때려부시고 정복을 했지만 오랫동안 유지를 못한 그래서 몽골은 그렇게 넓은 대륙을 갖다 다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아요. 예. 그런데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무려 이제 그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1000년 이상을 갖다가 이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문화를 통합하고 다른 문화도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피지배 민족에게도 동일한 지위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하고 예. 또 제국의 설립자들이 그런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도 또 모든 것들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폐해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국의 힘이 또 그것들이 이제 너무 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제국의 힘이 이제 또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일부, 그쵸? 일부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끄는 그런 이제 폐해들도 이 제국 건설 과정에는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가 이제 이 통합 과정에서는 종교. 예, 종교가 커다란 역할을 한다. 진화론적인 종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초기에는 뭐 수렵 채집 시기에 비 계속 온다라든가 또 자연적으로 불이 발생한다라든가 그러면 어떤 위대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상상의 허구를 발휘해가지고 야 우리 저 나무가 우리를 잘 도살펴 줄지도 모르니 저 나무한테 우리가 절도 좀 하고 한번 의지해보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애니미즘, 그렇죠? 동물에게 의존하는 애니미즘. 예. 그래서 수렵 채집 시기에는 애니미즘, 동물에게도 정령이 있고 동물이 어떤 커다란 그런 힘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랬었던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농업혁명을 갖다 이제 거치면서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농업을 하는 데는 비가 내려야 이게 식물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구름도 마치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이제 존재. 또 어느 날은 햇빛이 잘 들어야 열매도 막 열고 그러니까는 구름 아니고 이제 태양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신교들 또 농사와 관련된 이제 풍요의 신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가축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축을 갖다 좀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 있다고 이제 믿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됐었던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전개되는 과정에서 또 정리가 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조금 더 믿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개의 다신교 중에서 이제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일신교 아니에요. 그 유대교는 뭐예요? 자기네가 최고다. 무슨 아무리 종교가 있고 뭐 그래도 우리 유대교가 최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 뭐예요? 이슬람교는. 자기네 이슬람교가 제일 으뜸이다. 코란 경전이 으뜸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지엽적인 일신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일신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이제 기독교. 예, 통합을 해서 이제 모든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사고. 또는 불교, 또는 이제 뭐 이슬람교, 뭐 이런 식의 전능한 신들이 이제 온 세계를 우리 관련되어 있는 국가, 우리 부족만 이제 이렇게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갖다가 이렇게 아우르고 보살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인본주의적인 이제 차원에서는 불교는 신보다 어떤 신에 내가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뭔가 깨닫고 그리고 이뭐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런 고뇌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고요. 인권주의 측면에서는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은 누구나가 평등하고 그쵸? 이건 어떤 종교를 갖다 이제 떠나서 철학적인 또는 어떤 권리 이런 측면의 이제 새로운 개념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식도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 너무 계급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공유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럴 수 있다. 그 만인은 평등하다. 너무 평등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치우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렇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같이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는 이제 무산 계급의 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론을 들어가지고 바로 이러한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인류 통합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 자, 과연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하고 우리가 과거 조상들이라든가 지나오면서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현재에 이르게 됐고 문명이 발전하게 됐느냐. 그 과정에는 어떤 역사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들이 좋았고, 이러한 사후 깨달음의 오류. 왜 그렇게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쭉 살펴봤었던 문자를 통해서 정보들을 남기고, 그것들을 다 통합을 해보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예.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하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너무 많은 힘이 작용을 하고, 상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거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예언하고, 그래서 이 역사, 과거의 그런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획을 하고 방향을 정하기도 하는데, 그 예측대로 되는 게 있고 또안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맨날 욕먹는 데가 어디예요? 기상청 아니겠어요? 비 온다, 날 따뜻하다, 그런데 갑자기 추워지고, 비는 안 오고, 그죠? 예,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언에 대해서 별로 예언한 대로 딱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날씨. 같이, 날씨의 사례처럼. 그러나 또 예측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막 그냥 소련하고 붙으니까는 결국은 석유 생산 많이 못하니까 석유값 오르겠네? 진짜 올라. 그쵸? 이런 것들은 예측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석유 가격.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보가 정권을 갖다 잡았는데 아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서민들이 피곤하고 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제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겠구나라고 해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던 반드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보수 정권에서 너무 그냥 그 무리해서 했을 경우에는 또 진보 정권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에게 반드시 이익되는 쪽으로만 흘러오지는 않더라 결과지만 그런 것도 살펴보니까 뭐 그러한 부분들 또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보니까 그 문화가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노래도 봐요. 우리 과거에는 뭐 과거라고 표현하기보다 우리 과거를 갖다 보더라도 소위 이야기하는 뽕짝의 시대에서 그쵸? 소위 트로트가 유행하다가 또 그 트로트가 이제는 뭐 포크? 그쵸? 발라드풍의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다가 또 뭐 랩이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은 조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형태의 융합적인 그런 음악으로 발전하다가 굉장히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람의 생명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만 유전적으로 변이를 갖다가 하면서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바로 이 문화의 어떤 정보 전달 이런 핵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유전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DNA. 그쵸? 예. DNA에 속해 있는 그런 이제 유전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생명체들은. 그런데 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 정보단이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변형도 되고 또 스스로 돌연변이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문화 측면에서 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밈이라고 하는 것은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피엔스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제 15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이러한 이제 인류 통합 과정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과학 혁명이라고 하는 예, 그러한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챕터에서는 바로 이제 과학 혁명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인류가 이렇게 사피엔스가 지구상의 최강자로 득서게 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은 이제 과학 혁명. 그래서 여기에는 과학과 제국주의 이런 것들 이제 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과학과 제국주의는 아까도 나왔었던 것처럼 1500년경에 주로 이제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도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과거의 지도들에. 저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콜럼버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갖다 이제 발견하잖아요. 콜럼버스가 왜 신대륙을 갖다 발견하려고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갔을까? 왜 콜럼버스는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갔을까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콜럼버스가 떠난 목적이 뭐예요?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쵸? 그때가 뭐냐면은 유럽에서 한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만 명이 죽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런데 보니까, 부자들은 전염병에 별로 안 걸리더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이 그러면 왜 안 걸리나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들 생각해서 보니까는 저 사람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럴 때도 향료, 후추라든가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쓰지만 육두라고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카레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게 뭔가, 전염병 이런 데도 안 걸리고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이야기하는 육두부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한 줌을 갖다가 주면은 금을 한 줌을 줄 정도로 그렇게 비쌌었대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유럽은 없고 어디에? 오리엔트 지역. 인도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무역을 하려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사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저 유럽에서부터 인도, 동남아 이런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육지를 거쳐서 이제 가야 되는데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종교 전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서로 그냥 알력이 있었던 페르시아라는 게 다 버티고 있었단 말이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서 가려고 가다가 보니까 어렵게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었던 뭐 바스코다가마가 어쩌고 저쩌고 마젤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희망봉을 발견하고 뭐 이런 얘기 막 들었었잖아요. 그게 뭐야? 아프리카 대륙을 이렇게 크게 돌아서.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인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떼돈을 벌었다. 그걸 이제 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려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 벌기도 힘들 것 같아. 콜럼버스가 생각하기에 뭐였던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러는데 지금 둥글대. 내가 동쪽으로 그냥 그렇게 힘들게 가느니 서쪽으로 가다 보면 그 인도 나올 거 아니냐고. 동남아도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인도 동남아지만. 그래서 막 열심히 갔더니 진짜 대륙이 나왔네? 그렇게 발견된 게 뭐예요? 그게 남아메리카 대륙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남아메리카 대륙이라고 그럴까? 이제 중남미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그때 당시 인도인 줄 알아가지고 지금도 거기가 이름이 서인도 제도예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인 거예요. 예. 서쪽으로 가다가 발견한 인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인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풍부한 자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유럽이 확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청균세 나오는 예, 스페인이라든가 넘어와가지고 이제 잉카제국을 멸망시키는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탐험가들. 탐험가들을 통해서 제국주의도 이제 후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뭐가 같이?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항해도 하게 되는 거고, 나침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항해하는데 도움을 받고, 또 선박을 갖다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인 자기네들이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인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 관찰, 수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항해, 과학 문명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지식으로 새 힘을 얻어서 그런 것들을 일상에 이제 적용을 하기도 하고, 또 미제 세계를 탐험하는데 활용을 하고, 미제 세계를 탐험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가서 탐험하고 끝나질 않았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것도 그 이후의 문제지만 체계적인 지식 탐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국가의 이익, 집단의 이익 이런 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영국이 인도를 갖다가 지배를 할 때도 인도의 모든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량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떤 식물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자원을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수탈의 목적으로만이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쌓여서 이제 과학 발전을 갖다 이제 이루게 되는 거고, 제국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거꾸로 산스크리트어, 이런 것들이 유럽 어족, 이런 거에 또 거꾸로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도움이 되고, 그런 거예요. 이제 언어적으로도. 그래서 아리아인이 백인종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아리아인과 백인종이 거의 같은 혈통의 나라든가 이런 어떤 인종주의들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는 결국은 그 과정에서 제국주의가 이제 팽창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제국주의들은 이제 자본주의하고 이제 연계가 되고 예, 성장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나왔었던 화폐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화폐를 이제 신뢰하고 약속하고 그런 과정이 이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뢰는 신용을 창조를 하고 신용은 현실 경제를 갖다가 더욱 성장시키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용카드 쓴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야 뭐 지금 태어날 때부터 이제 거의 뭐 신용카드 세대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아니 카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결제하면 뭐 물건 주고
돈도 안 주는데. 그쵸? 완전히 허구란 말이야, 허구. 어떤 실물이 있는, 있지 않은 그런 건데 그 신용에 의해서 그런 것들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를 시켰고 더 많은 신용을 향한 이제 길을 열었고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국부론에서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네, 개인의 이기심이 결국은 모이고 그러면서 발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는 그런 이제 이론도 이제 펼치게 되고요. 성장지향의 국가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이제 사례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분들 아시죠? 뉴욕. 뉴욕을 어마어마하게 싼 가격으로 네덜란드가 이제 미국에서 팝니다. 예.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동남아시아에다가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동인도 회사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역을 하다가 그걸 또 팔아요. 굉장히 자기네들은 이제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헐값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알래스카. 알래스카 미국이 얼마나 지금 보면 얼마나 그 자원의 보고를 갖다 얼마나 싸게 주고 산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막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또 네덜란드는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주식회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운영을 하기도 하고 프랑스의 경제 그 과정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영국의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뭘 갖다 또 이제 탄생을 시켜요. 과학문명과 더불어서 산업혁명을 갖다 이제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업화가 폭발적으로 이제 과학혁명과 더불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증기기관이 이제 열에너지 를 갖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뭐 여러 가지 들어갔다 증기기관을 통해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환시키면서 그렇죠 증기기관차가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선박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증기기관을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리고 이러면서 방적 산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산업혁명이 이 불과 이게 산업혁명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게? 18세기에요. 1700년대에 일어났다고. 불과 5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45억 년이라는 지구의 그런 역사 속에서 불과 인류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성장한 거는 500년 정도 전이에요. 예. 그리고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경쟁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인류 중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전 세계에 있어서 또 선진국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농축산업에 있어서도 기계화가 이제 도입이 되고 영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대영제국이랑 식민지를 여러 군데 만들다 보니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뭐예요.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자기네를 기준을 하는 거예요. 세계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기 해가 조금 늦게 뜨네? 그러니까 한 시간 늦추고 이런 것들을 갖다 지구 전체를 갖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쵸? 예. 그래서 360을 갖다가 하루 24시간으로 나눠보니까 경도가 15도 갈 때마다 한 시간씩 이렇게 맞추면 되겠더라. 그쵸?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국가 공통시간제를 채택을 하고 가족과 지역의 공동체 이런 기능을 갖다가 이제 가져오게 되고 제국주의가 이제는 이제 과학 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왕 중심에서는 있었던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퇴보가 되고 이제 제국주의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평화의 시대, 이제 민주적인 자본주의 시대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이제 혁명 과정에서 사실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과학혁명, 산업화 추구하는 게 결국 뭐예요? 인간이 조금 더 윤택하고 편하고 이렇게 이제 살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편하고 윤택하고 한 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예요, 바로. 그게 행복인 거예요, 행복. 행복을 추구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가족이라고 하는 차원이 또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이제 그거조차도 이제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대가족 제도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우리나라의 경우도 19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어느 집이나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들, 손자, 며느리 아주 다 같이 모여 살고 그 가족이 곧 모였었어요. 그 가족 공동체가 곧 의료기관이자 또곧 학교이자 곧 은행이자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해야 될 나이가 되면 이제 형이나 아버지가 이제 불러서 뭐 가르쳐주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아프다 그러면은 열심히 간호해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가족 체계가 점점 세분화되니까 다 역할을 갖다가 가족 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핵가족 되면서 그게 붕괴가 되고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들이, 그쵸? 상상의 공동체인 국가가, 사회가 대신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공동체, 소비 공동체, 이러한 이제 기능들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뭐예요? 우리 가족을 중심으로 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그쵸? 사회적인 그런 공동의 이익을 갖다가 추구하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해서 그런 공동체들이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협동조합도 그렇고, 이런 것들. 경제 공동체. 그런 과정에 너무 이윤 추구, 편리함 추구, 이런 것만 하고, 산업화만 하다 보니까, 결국 뭐 나왔어요? 생태계 파괴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환경 문제 들어. 그렇죠? 지구가 따뜻해지고 거기서 기후가 이상해지고 이러한 문제들도 파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큰 부작용을 갖다 초래를 하고 행복이라는 게 결국 뭐냐는 거예요. 이제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이제 생각들 사이에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이 행복이라는 것도 얽혀있더라 이거예요. 자, 농부가 맨날 힘들게 지게로 지고 다니고, 돌 나르고 이런 거 힘든데, 누가 손수레를 탁 선물했어. 얼마나 편해져요? 행복이야. 그런데 가진 사람. 소나타 타다가, 그 다음에, 그랜저로 바꿔. 행복해.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랜저 가지고도 행복함을 못 느껴. 다른 애 보니까 뭐 뚜껑도 탁 열리고 페라리 뭐 이런 거탁 타고 다니고 그럼으로써 더 행복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복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 예, 그런 이제 기대치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행복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야지 행복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도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적인지 불만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뭔가를 자꾸 찾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진화를 갖다 이제 이렇게 유발하게 되고 근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는 아 진짜 몸이 편안하고 기분 좋고 이런 것이 행복일까? 그런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겠지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머리가 멍하고 그럴 때 커피 한잔탁 마시면 뭔가 싹 맑아지는 듯하고 이런 생물학적인 이런 느낌, 이게 행복일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일부. 그러나, 그거는 화학적인 어떤 감각에 대한 거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행복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 바로 이제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 이제 생물학적인 한계도 이제 뛰어넘게 되는 조금 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바로 뭐야? 자연의 법칙을 갖다 이제 깨뜨리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신인 것처럼 막 이런 거 저런 걸 갖다가 이제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뭐야? 유전자 조작이에요, 그게. 유전자 조작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바로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팔이 부러지면 여기다가 인공 수의를 갖다 그쵸? 인공 팔을 갖다 달기도 하고 눈이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안경 쓰듯이 이제는 그거를 IT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제 지적으로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명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그래서 지적 설계 법칙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 인간이. 즉, 자연 선택의 법칙을 갖다 위반해 가면서 살아있는 개체를 갖다 유전자 조작을 하고 또 원래
없었던 종을 갖다가 이제 새롭게 만들기도 하고, 인간을 넘어서 이제 신의 영역까지 막 침범을 하고 자기가 신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려고 한다. 예. 그래서 이 지적 설계 세 가지 방법들을 갖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생명과학. 생명과학을 통해서 형광 토끼. 토끼는 토끼인데 형광색. 예. 그런 유전자 조작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내고. 사이보그예요. 인조망막을 통해서 시력을 갖다 잃은 사람 인조망막을 갖다 공급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계를 통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꿨어요. 또 비유기말 공학은 자, 사람만 생각하는 줄 알았더니 컴퓨터도 생각을 하게 한 거야. 그게 뭐예요? 바로 뭐예요? 인공지능. 학습을 하고 컴퓨터가 판단을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는 예. 종말을 갖다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거야. 야광 토끼.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영상. 이번에는 야광 토끼가 태어났습니다. 김말입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하얀 아기 토끼 8마리. 불을 끄자 두 마리가 초록빛 전구처럼 빛이 납니다. 어미 토끼의 배아에 해파리 유전자를 주입해 자체가 야광 토끼입니다. Gene for the protein to put into the rabbit to show that the technique is working. It's an easy marker to show that it works.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야광 돼지, 야광 원숭이도 있습니다. 동물의 야광 유전자를 이식하는 실험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 붉은빛 형광 고양이를 복제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분인지 아마 싶어요. 제가 좀 이렇게 특히 전남적으로 특히 움직이면서 이런 것은 그런 시각적으로 다 확인을 하는죠. 특히 동물세포에 주입된 형광이나 야광 DNA는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 경우도 많아 특정 질환의 유전자를 조작한 맞춤형 동물 생산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기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뉴스만 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쌍둥이를 갖다가 에이즈의 면역을 갖다 가질 수 있는 쌍둥이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영상도 보실게요. 중국 과학자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유전자를 편집해 조작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고 세계 과학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신경진 사원입니다. Two beautiful little Chinese girls named Lulu and Nana came crying into the world as healthy as any other babies a few weeks ago. 허 교수는 투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모균자의 병자와 일반인 난자의 수정란에 편집한 유전자 가위를 주입해 항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인민만은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가 편집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다른 유전자의 테드 기침 위험성 등 때문에 미국에서는 금지된 기술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연구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허 교수가 재직한 대학 측과 윤리심사를 맡았던 의료기관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학계에선 인간에 대한 비인간적 실험이라는 비판이 더 큰 상황입니다. Cases where the potential risks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benefits, which I think is the case here, that is not ethical. 허 교수가 6개 바이오 회사의 대표로 밝혀진 것도 연구 윤리 논란을 키웠습니다. 홍콩 언론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킬러 로봇에서 치명적인 인공 바이러스와 인간 유전자 조작까지 중국이 논쟁이 많은 기술을 광범하게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망막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은 사람을 인공망막을 갖다 주입을 해서 결국은 사이보그처럼 그렇게 시력을 갖다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네, 같이 보실게요. 시력을 잃은 지 10년 만에 다시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명 상태 50대 여성이 인공망막을 이식받아 시력을 되찾는 특수 안경을 쓴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병이라는 거예요? 유전 질환으로 완전히 실명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알아본 남편. 훌쩍 커버린 딸의 모습이 반가워 얼른 두둥켜 앉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식구가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시각장애인 이화정 씨가 시력을 되찾은 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인공망막 이식 수술 덕분입니다. 안구에 인공망막칩을 심은 뒤 카메라가 찍는 영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아, 이거 S자고요? 안경에 달린 카메라가 영상을 찍으면 휴대용 컴퓨터가 특수 처리해 인공망막칩에 전달하고 뇌신경이 자극을 받아 해당 영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일반 망막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전 세계에서 230여 명만 수혜를 입은 이 인공망막 이식 수술은 그동안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해 왔습니다. 이 수술을 통해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전성 망막질환을 앓는 국내 시각장애인은 만여 명. 하지만 아직 2억 원 가까이나 되는 고가의 수술 비용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로봇도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 도입을 해서 그래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번 CES에서는 SF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인간부터 사람을 따라다니는 지능형 동반자 로봇 등 다양한 기술이 첫선을 보였습니다. 일상생활 속 로봇이 인간과 공존하는 최첨단의 미래가 성인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적 설계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인간에 의해서 이제 어떤 없었던 생명체들을 갖다 대신하고 이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는 인간을 능가하는 AI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 초인류, 초지능을 가지고 사람보다 더 뛰어난 불멸의 신체를 가진 그러한 예, 초인류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이 초인류에 의해서 우리 이제 인간이 지배를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현생 인류가 초인류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결국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완벽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 저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 인간이 예. 그리고 어떻게 윤택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싶은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어떤 시 이제 인간을 뛰어넘어서 신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진짜 또 있을까?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책을 갖다 마무리를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오늘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